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전문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세영입니다. 새해 처음 뵙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혹시 조 변호사께서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소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그렇겠지만 역시 건강하고 좀 무탈한 맞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는 이 전세 사기 같은 피해가 좀 줄어들고 또 열심히 사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역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운 새해 소망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얼마 전에도 또 뭐 80억대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다 이런 뉴스를 어젠가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참 근절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사건 사고가 없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변호사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동산 정책과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전략도 잘 짜야 뭐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제도에는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 힘들어서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꼽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혼부부 문제, 청년 문제, 출산가구 문제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책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올해 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신설된다고요? 네. 정부는 올 2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기준은 완화하고 대출과 추가 혜택은 늘어나는 그런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을 추진합니다. 청년들은 생애 주기별로 3단계에 걸쳐서 혜택을 받는 셈이에요. 3단계에 걸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요. 네. 1단계는 우선은 돈을 모아서 청약을 해야 되는 단계겠죠. 네. 그래서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청약 통장으로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란 것이 있었는데 네. 이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소득 조건도 기존에는 연 3,600만 원 이하였는데 연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됐고 네. 가입 대상도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자율도 기존 최대 4.3%대에서 최대 4.5%로 상향이 됐고요. 납입 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혜택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네요. 그럼 2단계는 어떨까요? 네, 2단계는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난 단계인데요. 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매매 대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때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상품을 통해서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와,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격 요건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되고요. 해당 통장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도 있는데 미혼의 경우는 연 7천만 원 이하, 기혼의 경우는 연 1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 집을 청약받아서 매매를 한 이후에 또 생애 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당첨된 후에 또 말씀드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진행하고 나서 결혼, 출산, 다자녀 요건에 하나씩 해당이 되면요. 네. 금리가 또 추가로 인하가 됩니다. 결혼을 하면 0.1%포인트, 출산을 하면 0.5%포인트, 그리고 한 명 더 출산할 때마다 0.2%포인트씩 금리가 인하되는데요. 하한선은 1.5%까지입니다. 아, 청년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고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그 자금 마련과 그 이후에 결혼하고 출산했을 때 또 추가적인 지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네요.
아, 이게 굉장히 단계별로 이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혼부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동안은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일 때보다 청약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불리하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그런 부부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혼일 때부터 청약과 대출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아서 네. 뭐 결혼 페널티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결혼이나 혼인신고 자체를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되어 왔는데 정부는 이 부분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혼인 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청약제도 자세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유형에서 맞벌이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였는데 이제 200%까지로 개선이 됐고요. 또 동일한 날에 부부 두 명이 각각 청약에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기존에는 무효 처리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먼저 접수된 분을 우선적으로 유효하게 처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가 계시다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각각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거나 청약이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부 한 명당 평균 0.7명, 그러니까 한 부부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인데, 평균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신생아 특례를 이 부동산 정책과 결합해서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정부는 이 출산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것을 신설했습니다. 이 구입할 때도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 자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은 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득 요건이나 금리 등을 많이 완화한 제도인데요.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해져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출산 예정 가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결혼하는 것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했던지 안 했던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네. 대출 신청 기준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고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반드시 이 결혼을 해야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뭐 미혼모라든가 미혼부도 있으니까, 이런 이 육아 형태를,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또 보호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화가 됐나요? 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신혼은 7천만 원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이보다 한두배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일반적인 직장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시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연 네. 7천만 원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불리한 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신혼부부가 여기에 해당이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주택 가액도 기존에는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했는데 9억 원 이하로 상향이 됐고요. 네.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기존 대출에 비해서 요건이 크게 완화가 됐습니다. 소득 요건은 기존에는 미혼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똑같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면 누구든지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네. 이 전세 보증금 금액도 높아져서 기존에는 뭐 수도권 4억 원 이하, 그외 지역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이제는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매우 크게 상향이 됐습니다. 대상 범위를 자체를 넓힘으로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지원 대책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하면 또이 부분도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급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올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의
신생아 특별 공급을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만 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네. 이 공공분양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민간 분양도 이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진행할 때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연 1만 호 수준의 물량이 돌아가고요. 민간 분양도 공공 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동현 님이요. 2024년 부동산 제도 바뀌는 게 많군요. 오늘 방송은 다시 듣기 해야겠어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 저희 정말 뒤에도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시 듣게 하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자금을 증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때 증여세 부담이 또 줄어들게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증여세가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되는 분부터는 각 부부당 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그러니까 총 4년의 기간 동안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원래 기본공제는 10년에 5천만 원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 각 한 명당 1억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부부당 총 3억 원을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결혼식 하고 바로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네. 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세제 혜택도 있는데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고 해요. 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네. 1가구 1주택 요건은 충족하셔야겠죠. 그렇군요. 또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에 소득 공제해 주잖아요. 그 범위도 확대가 됐다고요. 네. 주택 청약 저축 납입액의 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에는 연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2022년 6월부터 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늘리게 되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좀 늘리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된 이후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같이 좀 더 폭넓게 정말 필요한 이 계층들에게 지원 계층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또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기존 주택의 개념은 뭐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의 소득세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주거용이 뭐야?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게 돼서 납세자가 내가 이걸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편을 하면서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서 네.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이라고 주택 개념을 구체화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세대와 구분이 돼서 독립된 주방과 욕실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뭐 부모님과 부부라든가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나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주방이나 뭐 욕실, 그다음에 거실, 안방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별개의 구별된 주택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상 주거가 뭐두 세대가 한 건물에 사는 것을 다 하나의 주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별개의 구별된 주택으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설, 건물 시설 자체의 구조 특성으로 나누어 버리면 주택 자체의 개념 자체가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수 있겠네요. 아, 이런 부분들이 또 정비가 됐다는 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정옥님이 새해에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조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지금 참여해주시는 우리 부동산 법률 정보 시간에는 이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함을 보면 익숙해한 분들이 늘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매니아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그만큼 쏠쏠한 정보들 또이 부동산 정보가 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허주연의 오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 정말 문자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성원 님이요. 정말 올해부터는 부동산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많이 반영한 것 같아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허주연의 오천만의 변호인과 조 변호사님의 설명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좋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어요. 제가 이분도 저희 애청자분이세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자도 이렇게 길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저출산 문제 이제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반가우시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신혼부부이실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정말 윤성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뜨기를 바랍니다. 8955님이요. 또 좋은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제 딸이 재수를 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재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성취하셨다니까 올해는 따님분도 8955님도 굉장히 행복한 한해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청년 드림 청약 통장 오늘 들은 것인데 은행 가서 만들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우선 대학 들어가신 부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재수까지 하셨는데 큰 노력 끝에 좋은 결과 얻으신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드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아직 미성년자 아니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일단은 먼저 전화나 인터넷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관련 서류를 다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는 쪽이 헛걸음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통장을 드림 통장으로 전환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하고, 만약에 청년 우대형 통장을 갖고 있던 분이라면 이게 자동으로 또 전환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통장 가지고 계신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거래하는 은행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드림 청약 통장 만들어주시면 또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올해부터 전월세를 계약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계약에 대한 책임, 이걸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요. 사실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의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런 것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조치가 시행이 되나요? 네, 기존에는 그냥 계약서 보면 맨 아래쪽에 공인중개사 해서 뭐 상호명과 이름 그 정도만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월세 계약 신고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중개소의 소재시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명입니다.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기재하게 되면 네.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정확하게 걸고 책임을 다해서 계약을 하라는 어떤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 모든 공인중개사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이 전월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실하게 중개 업무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일부 개정된다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네.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녹화나 녹음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이거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대회의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와,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과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아, 이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올해 혹시 없어지거나 끝나는 제도들 있을까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됩니다. 앞서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된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이 2023년 9월에 이미 공급 중단이 됐고요. 네. 이에 더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우대형 특례 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하고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가 올해 말까지 유예가 돼서 올해 말까지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네.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와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네. 원래는 2022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년간 유예돼서 올해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 생활용 숙박시설, 이걸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사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말까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 계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 변경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쓰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해졌는데요. 맞아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것이 도입됐었는데 네. 이게 2024년 7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해주는 대상과 금액,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15만 원, 두 명일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두 명일 경우에는 5만 원이 더 추가로 공제되고요. 네. 또 자녀가 세 명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60만 원이 공제됐는데 올해부터는 6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자녀만 되던 것을 손자녀까지 적용돼서 범위가 넓어졌고요.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요. 이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된다고요? 네, 공시가격이 많은 제도의 그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공시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데 올 네. 하반기부터 이 공시가격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합니다. 또이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 아파트도 층과 방향, 조망, 소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좀더 투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이 세금의 과세 표준으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 방향에 따라서 저 집은 세금을 이만큼 내고 나는 훨씬 더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기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좀 합리적으로 또 예측 가능성도 우리가 세금을 낼 때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정말 서민들 내집 마련은 좀더 쉬워지고 무엇보다도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는데 정말 편안한 양육 환경, 최소한 집이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담 사연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LH 주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를 한다는 보도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대상 여부를 어디서 알아봐야 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어서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고, 집주인이 건설 회사여서 더 방법을 모르겠고, 거기에 세무서와 건강보험료 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몇 가구도 비슷한 사정인데, 이런 요건이면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우선 사연자님 너무 답답하실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도에 시행이 됐죠. 이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이셔야 되고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임대인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의 개시 같은 것들에 해당이 돼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됩니다. 또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그리고 임대인의 기망,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는 사실은 직접 피해 신청을 해보고 그 네. 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보셔야 판단할 수 있지, 사실 네. 개인이 이게 내가 해당이 될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 지원을 원하시는 임차인 분들은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에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각 구청마다 부동산 정보과나 토지관리과, 주택정책과 등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신청 접수를 해보시면 내가 이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나타날 거고요. 네. 일단 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처에 신청을 하시면 관련된 법률 상담도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연락해 보시고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신청해야 되는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부터 일단 받으시면 좀 뭔가 방법이 좀더 선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사연입니다. 빌라 3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윗집 누수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곰팡이 제거를 한다고 그을린 냄새를 하루 종일 풍기고 심지어 주방의 열기로 냄새가 밤낮 없이 풍기는 겁니다. 뭔가 주방에서 열기구를 사용하니까 냄새가 계속 이렇게 더 심하게 머무르나 봐요. 집주인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덥고 습한 날씨에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요. 결국 윗집 4층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주방 환풍기 고장과 벽지 훼손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으로 현기증, 두통 증세가 생겼다는 내용인데요. 이후 누수로 인한 벽지는 교체했지만 다른 것들은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이사 관련해서 나오는 비용이 있는 또 그동안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우선 사연자분 윗집에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한 데다가 냄새까지 심하게 풍겨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시는 사연입니다. 네. 우리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해당이 되려면 이 누수나 냄새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네. 집 전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살수 없을 지경이라는 점에 이르러야 되고요. 또이 부분을 임차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계약 해지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감정까지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등의 쉽지 않은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하실 일은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남겨두시고요. 또 사설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쪽이 제일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전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중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 물어보셨는데 네. 이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부분에 인정될 여지도 있겠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사실은 이게 우리 법원의 태도가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면 정신적인 부분도 해결이 된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 곰팡이가 쓰러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증거 자료로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벽지가 교체됐다고 하니까 단순한 현기증, 두통, 냄새로 인한 고통을 입증하기가 눈으로 보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곰팡이가 많이 쓰러 있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상담 사연입니다. 저는 계약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까지 끝내고 이사를 온 상황인데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집주인과 연락 두 자리 됐고 애초에 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전세 사기로 고소할까 생각 중인데 어떤 조건일 때 해당되고 앞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는 전세 사기로 네. 형사 고소하는 문제고 네. 또 하나는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 문제입니다. 우선 이 전세 사기로 경찰에 고소해서 사기 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네. 집주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능력이 네. 없었는데도 마치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서 보증금이라는 돈을 편취했다가 네. 실제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는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었고 네. 나중에 발생한 어떤 사연 때문에 갑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된 경우는 그건 또 사기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불분명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은 고소를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밝혀지게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민사 절차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죠. 임차권 등기를 해두신 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집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 판결문을 받아두셔야 그에 기해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판결문 받은 다음에 집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보증금만큼을 배당을 받으시거나 보통 이렇게 세입자가 걸려있는 집은 낙찰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낙찰을 좀 적당한 가격에 받으셔서 나중에 네. 내가 매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전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최대한 빨리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같은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간에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변제 자력이 없어지고 변제할 의사도 없어져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전세 사기로 한번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전세금을 본인이 뭐 집주인이 자의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민사 절차를 또 거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서 집주인 외에 또 다른 뭐 브로커라든지 그렇죠. 공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고소 진행과 민사 절차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빨리 이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서 나의 상황에 꼭 알맞는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절차를 얼른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새해 첫 시간 이 부동산 법률 정보 꼼꼼하게 한번 또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알찬 정보와 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법률 정보 조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